준비되면은 바로 갈게. 여기 살짝 정리하고 있을게.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게 오프닝을 누가 열 거냐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오프닝이 그래도 우리 중에 좀 화려한 느낌 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? 뭔가 그랜드 오프닝 막 이런 느낌이니까. 화려한 건 또 에덴이랑 준우가 가장 화려하지 않나 싶은데. 그치. 듀오 공연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. 스케일적으로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듀오로 다시 시작하는 그림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지. 한번 오프닝의 느낌으로 또 클로즈업을 만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. 네네. 시간이 별로 없는데 멘트 만들 수 있어? 네, 해볼게요. 그쵸? 네. 그러면은 에덴이랑 준우가 오프닝을 하는 걸로 할까요?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. 프로포즈 못 받았던 사연자가 있었어요. 제주도 사는 들었어요. 네. 그 사람한테 공연을 맞춤 공연 같은 느낌으로 좀 프로포즈에 어울릴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아예 마지막에 장미 나오잖아. 네. 그걸 남자분한테 주고 아예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하면 어때? 약간 눈사인 같은 거 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볼게요. 그러면 준우 되면은 그거 네, 하면 좋겠어.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리허설을. 네. 파이팅! 이야. 자 이제 개인 큐 리허설 갑니다. 개인 큐 리허설 갑니다. 그냥 쿨하게 던지면서 나가자. 네. 약간 이런 형이 그런 거 잘 살리니까.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해도 상관없어. 네. 저거를 막 기다리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. 네. 손피라고 하고. Can I zoom? You're on phone. Phone as you can see. Oh, good idea. 너 제이클로 가져. 아예 바꾸자. 에이스랑 모양 그 그림으로 가져.